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춤추는 발레리나라고 별명이 붙은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 후쿠시아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 종류는 후쿠시아 벨라베라라는 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 햇빛이 많이 안 들어요. 햇빛 있는 자리는 이렇게 다육이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곧장 꽃을 잘 피워주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 한 가지가 옆으로 삐죽 나왔어요. 원목대 옆으로 이 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여기 삐죽히 나온 이 가지 하나를 잘라서 제가 물꽂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삽목도 잘될것 같아요. 얘들이 목질화된 아이들이 아니고 풋풋한 풀떼기 말 그대로 풀떼기라서 풀떼기들이 삽목이 잘 되거든요. 목질화된 아이들보다. 그래도 물꽂이로 꽂아놓고 이 달려있는 꽃도 보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냥 꽃도 이렇게 많이 봉우리져 있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라서 물꽂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정말 발레리나 같죠? 색감도 엄청 화려하고 예쁩니다. 아무리 봐도 예쁜답니다. 예뻐요. 그럼 물꽂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그냥 깨끗하게 잘라서 그냥 물 담긴 컵이나 유리컵이나 뭐 테이크아웃 컵이나 근데 꽂아서 무심히 그냥 툭 두시면 그게 물꽂이랍니다. 아래쪽으로 깊이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일부러 흙을 덮어 놨었는데 이제 뿌리 찍기 정도는 안될것 같고요. 일단은 잘안 보이시죠? 이 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조금씩 따줘도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일단 손으로 살짝 찢어보고 안 되면 칼로 자를게요. 똑소리 났습니다. 뿌리 있습니다. 느낌상. 뿌리 있는데요? 정말 뿌리가 있죠? 이거 보세요. 어머나, 물꽂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심어주면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곁가지로 있는 애들은 흙을 조금 깊이 묻어두면 이렇게 뿌리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바로 또 화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물꽂이 하는 게 아니라. 꽃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좀 미안했는데 화분에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뒤지고 뒤져서 이 화분을 찾아냈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것도 조금 긴 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분이 다육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땅히 쓰고 있지 않아서 그냥 여기다가 배수층을 조금 길이가 있어서 배수층을 이만큼 높이 깔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상토를 조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둥가리 흙으로 분갈이 흙이라면 상토가 한50% 정도 섞였고요. 사늘이나 밭을 거기에 뭐 플라이터도 조금 섞고 계란 말린 껍데기 가라앉은 것도 조금 섞고 그렇게 섞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성장기라 제가 유박을 한줌 섞어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유박비로요. 요렇게 생겼어요.
농약방에 또 알비료가 그렇게 좋다네요. 또 알비료 사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가늘가늘해서 야, 이 특별히 지지대를 그래도 키가 좀큰 아이들을 심을 때는 약간 좀 깊이가 있는 분 그런 분에 심어주니까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키가 큰 아이한테 너무 얕은 분을 심으면 좀 불안해 보고 보이고 또 안정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약간 키가 큰, 좀큰 애들은 좀큰 분에 키가 좀 작은 아이들은 좀 낮은 분에 화분 선택할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대도 워낙 얘 자체가 가지가 좀 약해요. 얘는 가지들 보면. 그래서 또얘 혼자 흙을 가장자리 쪽으로, 뿌리 쪽으로는 너무 뿌리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요. 가장자리 쪽으로 너무 흙이 뜨지 않게 조금 밀어 놓을게요. 화분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셔도 좋아요. 저면관수로. 근데 화초들은 뭐 특별히 물이 많이 말랐거나 하면 물에 푹 담궜어요. 근데 막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물을 주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화분이 두 개가 되었네요. 꽃몽우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도 베란다라면 후쿠시아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땡볕에 있는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애들이요. 계속해서 꽃이 피어주니까 꽃도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오늘 후쿠시아 물꽂이 해보려다가 애기지 않게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뿌리 찍기 되었네요. 예쁘게 잘 커주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늘 꽃보다 행복한 날,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